지금 사안이 지금 그 주차를 했는데 제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한몇 시간 정도 있었죠? 예, 선배님 그 사유지에 한 4, 50분 거기다가 뭐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쓰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그뭐 요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주차도 못 했다는 이제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이미 지금 지나가버리고 뭐 선배님도 지금 뭐 증거 자료나 뭐 사진 찍어두고 남겨놓은 것도 없으실 거고 CCTV도 없고 이제 지나간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건 아니고 앞으로 또 같은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부분 아니겠습니까? 예. 우선은 제일 간단한 거는 경찰 불러가지고 이제 예, 신고를 해버리면 됩니다. 예, 아마 요새는 그걸 가지고 아뭐 그런 거 개입하기 싫다 이러는 사람이 이런 경찰이 거의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국민의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들어주지도 않았지만은 경찰도 조직이고 회사도 조직인데 그 선배 생각해 보시면은 저기 거래처에 만약에 그뭐 선배님이 과장인데 거래처 대리가 이제 불손하게 막 한다. 예. 대리랑 뭐하러 싸웁니까? 그 대리 위에 과장한테 당신 그 부하 직원 어떻게 교육시키는 겁니까?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. 위에다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112 바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. 예. 심지어 예. 요새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떤 이제 참 대우까지 받고 있냐 하면은 예뭐 모세도 막 가끔 뭐좀 불손한 경찰들이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사안 여기 저희 동네 저 다운동 앞에 태화강 상류 지류에 예 개천 요쪽 지역이 이제 낚시 금지거든요. 새벽 2시에 이제 나가 집에 오다가 낚시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. 예, 저는 이제 남의 동네 모르는데 제 동네에서 그런 정말 싫더라고요. 물고기 잡는 것도 이제 배기 싫고, 또뭐제또 불교도 아니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에 이제 그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조금 귀찮은 듯한 부분이 있었어요. 근처 파출소에. 가보겠다 그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는지 이제 모르겠어가지고 왜냐면 두 명이 낚시를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. 제가 옆 낚시 금지구인데요. 하니까 그래도 그냥 있어요. 아니 뭐 계속 낚시하실 겁니까? 아갈 거라니까요. 막 화를 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얘기를 했는데 이 파출소에서 얘기한 거는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경찰서 바로 이제 112 당직대 넣었거든요. 예, 중부 경찰서 넣으니까 이게 만약 파출소에 가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기록이 만약 그 구두로 내가 가서 얘기하면 기록이 안 남지 않습니까?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또 법을 모르는 일반인 상대로 뭐 무시하고 가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예, 물론 그런 경찰 많지 않습니다만 근데 112딱 전화를 해버리면은 기록이 남아요. 예. 그렇죠. 그 이거는 112는 들어가면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요. 지금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새는 이제 밑에 직무유기를 못하도록 아,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은 가족 관계 이제 거기 이제 친족 관계된 이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예,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 형사권이 발동하기가 힘듭니다. 예, 이거는 그렇죠.
그렇죠. 가족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이 이제 개입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지 헛소리를 하냐면은 이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 예? 예, 당신이 뭔데 우리 남편 잡아갔느냐 또 거꾸로 민원 넣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 그 이제 차라리 이제 부부싸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입을 이렇게 안 하고 가도 직무유기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부가 가정사기 때문에 개입했다가 도로 이제 경찰이 이제 그런 이제 그 공권력 남용으로 이렇게 이제 민원을 받거든요. 도로 요것도 먹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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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닙니다.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부부 간 문제하고 또 완전히 틀립니다. 예. 네. 예. 아유, 이거는 아무리 사소한 아까 그거 이제 물고기 잡는 거 가지고도 그건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그 시 공공 그냥 조례랑 규칙이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도 예. 그건 하여튼 아닙니다. 그거는 예. 네. 이거는 일단은 예. 그 매너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. 이거는. 예, 이거는 즉석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경찰 확인하에 바로 견인해 가도 할 말이 없어요. 예. 그러니까요. 예. 예. 거의 현재 지금 경찰 체계에서는, 선배님, 아까 뭐, 제가 112 전화하니까, 112, 그러니까 중부 경찰서에 112가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다운동으로 해가지고, 바로 다운동 파출소 뭐 하느냐 이래가지고, 파출소에서, 예, 5분 만에 거기 저기 그 저수지 그쪽이 강 상류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강 상류 가가지고 확인하고 저한테 다시 다운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. 예, 저희가 가봤는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. 더 찾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저한테 전화 왔더니 예. 거기까지 10분밖에 안 걸렸어요. 예예 혹시 안 되면은 거기 또 다음 방법이 있으니까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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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, 선배님. 예. 잘 다녀오시고요, 선배님. 전혀 얼굴 볼 필요 없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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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합니다, 선배님. 예,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Right,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